자는 손을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렇습니다. 일본자 아니에요, 일본자.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이 여기에 저를 보내줬고 첫째로 누군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저를 보내줬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내가 한 달 전에 SBS에 이렇게 늘 방송 또 그 다음에 뭐 대통령 만찬 또 어디 국가 행사 그래서 내가 세상 건 다 끊어 주님 오실 날이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지금 임박해 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숙한 처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세상 건 뒤로 하고 한국 교회 살리는 일을 해라. 그래서 세계 선교대회 가야 된다. 한 달 전에 딱 얘기한 거예요. 이 실컷 하나 150kg예요. 500만 원 주고 들었어요. 한국 병기에 안 실어줘. 그래서 겨우 찾았어. 미국 병기를 실어서. 여러분, 성령이 오면은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요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성령을 받게 되었어. 그 전에는 연주만 했죠. 교회 받지도 않고. 세상에 오늘 잘 나가다 오늘 방송인들한테 제가 딱 우리 교회한테 걸려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지금 걸려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성령하고 이렇게 딱 와갖고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이 성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길래 따라서 손 이렇게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자기가 결심을 했다면 마귀와 삼은 역사하면요 그 결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늘 육체 속에 충만하게 영과 혼과 육을 오늘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주의 영의 잠김을 영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고 영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그것이 오늘 영이 이끌려 누구의 엄마 손에 이끌려 내 가차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냐 그런 사역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저 1분만 전하겠어요. 성령이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 언제 찾아왔냐면 시내산에 찾아왔어요. 그때 강림을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딱 시내산에 강림을 했을 때에 우주의 주인이 오늘도 거기에 강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연들이 반응을 했어요. 천지가 오늘도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찾아올 때 성자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어디 왔냐? 베들레헴에 오늘 찾아왔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 소동이 일어났어. 오늘 성령이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요, 120문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 성령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는 곳에는요, 소동이 일어났다. 여러분의 오늘 사역지에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오늘날에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사람 속에 오늘 육체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거룩한 그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소동 소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너무 아는 것은 많았어요.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열두 제자들이 어디를 지금도 천안왕국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들이 예루살렘에 움직여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오늘 성령의 소동을 바깥으로 골목길로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의 골목으로 그리고 주택가로 상가로 그들의 오늘 각골을 사거리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오늘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사람을 말 어디를 향해 가냐 사거리로 갑니다. 그 사거리가 뭐예요? 지구 오늘 세계 지도가 사거리로 되어 있는 지구촌이 사거리로 되어 있는 성령이 사람
땅이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선교. 저는 선교사님들이 2016년도에 이 대회를 마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금 재충전이 되어졌습니다. 참 주님의 성령을 오늘 직접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이 흑암에 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동성애 서울시청 앞에서 토요일날 개축제 저희도 거기에 후원비를 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작년에도 관광차로 나오고 인천에서 올라갔어요. 올해도 지시해놓고 왔어요. 이슬람과 동성애 매우 불러서 광화문 해서 저 오늘 서울 열리는 쪽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어두워져가고 지금 이 대통령 이 지금 정권을 제가 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요 싫어하는 일을 그래서 이 정권이 있을 때는 고난의 길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걷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감초를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지나면 새로운 영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워져가는 내 정부인데요. 영적 오늘 성령의 소동을 일으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어요? 자리에서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며